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7월에 심으면 추석이 행복해지는 먹거리. 요것은 들깨입니다. 잎을 먹는 들깨. 지금 7월에 심으면 요것은 추석 때쯤에 잎이 무성하여 추석에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추석에 채소들이 좀 귀하죠? 그럴 때 지금 요 이들 잎들깨를 모종해 주면 추석 때쯤에 먹을 수 있으니까 추석이 행복해지는 잎들깨입니다. 또요 대파를 7월에 심어두면 추석에 먹을 수 있겠지요? 추석에 대파가 무성해져서 추석이 행복해지는 대파 모종입니다. 요거 며칠 전에 심었더니 대파가 요렇게 꿋꿋하게 서 있네요. 김장철에 먹을 것은 좀더 있다가 심으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일찍 적당한 시기에 먹는 시기에 따라서 심는 시기가 달라지겠지요. 추석에 대파가 비쌀 텐데 이렇게 7월에 심으면 추석이 행복해지는 대파 모종입니다. 대파 모종이요. 또 지금 씨앗을 뿌리면 추석이 행복해지는 것. 요것은 시금치 씨앗입니다. 시금치 씨앗을 7월에 이렇게 살살 뿌려놓으면 장마철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추석이 행복해지겠지요. 장마철에 시금치가 나서 빨리 잘 자라니까 추석 때쯤에 먹을 수 있는 시금치. 가을 늦게 심으면 시금치는 내년 봄에 먹을 수 있는데, 지금쯤 이렇게 뿌려주면 추석이 행복해지는 시금치 씨앗. 이렇게 뿌려서 살살 덮어주면, 장마철 비를 맞고 시금치가 싹을 내서 잘 자라겠지요. 추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시금치 씨앗을 뿌렸습니다. 추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름 상추, 로메인 상추예요. 로메인 상추는 이건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요 구덩이에는 지금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기에서 싹이 터서 자라면 추석 때쯤에 딱 먹기 좋은 로메인 상추가 자라겠지요? 추석 때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로메인 상추를 뿌려봅니다. 이 로메인 상추는 채취하여 오늘 저녁에 쌈으로 먹어야겠네요. 이거는 오늘 먹고 이렇게 구덩이에 여러 개가 났으니까 두개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추 씨앗을 사서 한꺼번에 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텀을 두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좋겠지요. 와, 로메인 상추 지금 정말 부드럽고 먹기 좋게끔 요거는 6월에 씨앗을 뿌린 것이고요. 지금쯤 씨앗을 뿌리면 추석이 행복해지는 여름 상추, 로메인 상추입니다. 또 요거는 공심채. 공심채도 지금 요렇게 싹이 나게 씨앗을 7월에 뿌려두니까 추석 때쯤에 요 공심채를 먹을 수 있겠지요. 쪽파. 요것은 여기 쪽파밭인데 심지 않았는데 쪽파가 이렇게 자라네요. 요 쪽파도 지금 7월에 심으면 추석이 행복해지는 쪽파이겠지요. 오늘 그냥 저절로 났어요. 이 쪽파를 잘 손질하지 않고 그냥 심었더니 이렇게 아주 가늘게 나지요. 근데 쪽파 머리 꽁지를 잘 자르고 심으면 좀 굵게 올라오지요. 추석이 행복해지기 위한 쪽파. 여기는 옆에는
도라지가, 도라지는 올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년이 행복해지겠지요. 이렇게 추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7월에 씨앗을 뿌리면 먹을 수 있는 시금치, 대파, 상추, 또 당근도 지금 뿌리면 추석 때쯤 먹을 수 있겠지요.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그 먹을 시기를 맞춰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추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면 좋을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이 행복해지기 위한 씨앗 뿌리기, 씨앗 뿌리기입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